만에 파티하는 오늘 무슨 파티예요? 오늘 네? 무슨 파티야? 오늘 무슨 파티냐고. 그냥 갖다 붙여 빨리. 아, 붙여. 두루의 명곡 종방 겸. 현아 촬영 쫑 겸. 예. 네, 그다음에 무슨 파티예요? 또 하나 더 있어. 태윤이 새 곡 발표. 또 삼촌 유빈이 남자친구 생긴 겸 겸. 짠이야. 유빈아, 오늘 뭐 하는 날이야 여기서? 파티. 우리 집에서도 밤에 파티하자. 우리 집. 집에서도 밤에 파티 또 해? 어. 아저씨 지금 어디 있냐고. 이거 좀 누가 보는지 이거 좀 보고 치우면 안 돼. 아유, 아주 백발백중 그냥 거기다 보자리다 나. 아유. 아유. 할아버지 하나 있대. 응? 할아버지 하나 있대. 아유. 아, 할아버지한테. 어떤 할아버지 한 명이 있어. 불쌍해. 뭐가 맛있어? 커피. 커피 왜 마셔요 지금? 야. 이게 조금 조금 내가 마시다. 할아버지 근데 여기 안에 있던 당근이야? 하나밖에 없었는데. 고모 발이 뭐지? 발이? 응. 뭐 좀 부어. 난 아빠도 이렇게 있는데. 저기 먹어봐. 차가운 물로 발 닦고 올려놔. 우와. 야. 우와. 민아 앉아주세요. 아줌마 여기 좀 가지고 가요. 오케이. 아줌마. 완전 진수성찬이야. 뭐야? 진짜? 어제 유빈이 데리고 유빈이가 계속 엄마 뮤지컬을 보고 싶다고 한 달 전부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 여기서 하는 거는 막 5만 원 막 이래서 너무 비싸서 못 가고 저기 인천 과학박물관 어린이 박물관에 12,000원짜리 하는 안데르센 애기가 있더라고요. 이윤아기 우리. 그래서 거길 갔어 어제. 그래가지고 두 장만 끊었거든요. 오빠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했더니 그 매표소 아줌마가 아유 그냥 들어가서 보시라고. 아까 끝나고 나서 선물도 그래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윤 아기 우리한테 선물 준다고 집에서 장난감을 챙겨갔거든요. 끝나고 죄송한데 저희 애기가 선물 준다고 해서 이윤 아기 우리 좀 불러주면 안 되냐고. 잠깐만요. 그래서 왔어. 그리고 얘가 선물 주고 거기 또 남자 배우 거의 대표인가 싶을 정도로 나이가 있는 배우 아저씨가 나와서 저희 너무 잘 아 근데 진짜 잘 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연기도 다 잘하고 나 깜짝 놀랐어. 이거 아동극 어머 이 사람들이 뭐야 좀 제대로 하네. 우리가 더워졌어. 안데르센의 이야기. 너무 너무 재밌게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만드셨어요. 너무 잘 봤어요 이랬더니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는데 저 선생님 잘 지내시죠? 이러는 거야 그 남자가 날부더니 아 근데 저 선생님 잘 계시죠? 네? 네? 그래 선생님이요. 아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저희를 어떻게 그랬더니 그 몇표소 아줌마가 제가 팬이에요. 전 매일 봐요. 매일 보고 있대.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원래 미리미하고 유빈이만 들어가는 거였거든. 근데 나 들어가서 보라고. 그래서 나는 잘 됐다. 아주 감사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 그러니까 아니 뭐 내가 그 입장이어도 사람 많이 하는 게 좋지. 그런가 보다 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예상이 몇 표에서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했어. 어디 가서 나쁘진 못한다. 진짜 진짜 빨리 와. 이거는 곰치고 이건 깻잎. 곰치 나눠. 왜? 아이고 곰치 어딨어? 나도 곰치 먹어. 유빈이님이? 쌈장도 있어. 쌈장을 안 꺼냈네. 이렇게 찍으라고? 저기 김아? 네. 거기 곰치 하나만 여기 있어.
거기 몇 개 있어? 응, 저기 이렇게 다. 너무 먼데? 쌈장? 여기 고추장 있어. 고추장. 이게 좋아요. 깔끔해. 좋아. 섞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돼야 되는 건 아닌데. 적당히. 향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냄새나고. 향. 어? 그럼. 우리 조금 담는 거 어디 있어? 뭐가? 보소. 치즈 뭐. 아, 찾아볼게. 맥주 안 먹냐? 맞아, 맥주 한 잔 마셨으면 좋겠어. 뭐? 엄마가 냉동실에 있어. 어머니가 맥주. 웬일이셔? 아, 갈증이야. 그리고 이제 몇 모금밖에 안 돼. 아니, 3분의 1 모금. 드시는 건 한 300m 드시는 것 같거든. 엄마 잔하고 아, 아주머니 이걸로 드실 거야? 아니. 아, 엄마 잔. 엄마 잔 너무 맥주 여기 하나밖에 안 넣어놓은 거야? 어. 왜? 냉동실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냉장실에 하나 있고 냉동실에 하나 더 넣어놔 그럼.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고 다 없이 부족하지. 여기나 여기 있다. 꽂아줘. 아주머님 잔 어디 갔지? 고추장? 여기. 아까 뭐 안 꺼냈어? 쌈장 어쩌고 저쩌고. 잠깐만 이거. 이게... 아, 아 맞아. 아주머님 잔 못 찾겠어요. 서랍에 있을 거야. 쌈장 챙겨요? 쌈장? 여기 있어. 있어요? 저쪽에 그릇만 있어. 하나만 갖다 주세요. 그릇이요? 종재기. 하나요? 두 개요? 하나요. 다 불이다 라면. 자. 다 분다 진짜. 아 우리 준비해야지. 다 불어 다 불어. 그냥 먹은 게 아니라. 불었어. 뭘 파티한다고. 진짜 파티 같다 오늘. 와 왜 이렇게 푸짐해요. 안녕. 와. 너무너무 맛있어. 배고프다. 이 냉장고에 있는 거 얼마 안 된 거지, 너지? 어? 이 냉장고에 있는 거 얼마 안 된 거지? 조금만 줘. 엄마 제대로 된 이거 안 먹은 거 같아. 자기도 빨리 먹어요. 일부러? 아, 나는 무슨 일부러? 일부러 라면 맛있어요? 먹고 있었어. 뭐? 휴지? 아버지 휴지? 여기 이거 텔레비전에서 같이 먹는 건 다 찍어야 되네. 단 한 순간도 다 같이 먹는 순간이 없을 걸? 야, 곰쥐. 곰쥐? 아빠 어디 있었어? 곰쥐 이렇게 딱 맛있다. 와, 곰쥐보다 얘는 물이 있었어. 두툼해. 아. 여기 있었어? 그럼 여기 있었어. 태민 물이 있어? 아니 없어. 물 갖고 와. 가워. 가운데 꼈지? 가운데 좋아. 지금 여기. 태민이가 좀 안 좋아. 안 좋아. 자. 양쪽에 열면들이 있어. 조금 해가지고. 아 자 이거 우리 짱하면서. 어 유빈이가 짱하지. 태연아 빨리 와야 돼. 유빈이야. 태연이 오빠. 태연이 오빠. 가정교육이 중요해. 가정교육이 큰일났다. 큰일났어. 할아버지 또 잔 할아버지 잔 잔 받아줘. 잔 줘. 태연아 아, 할아버지 또 뭐하고 잔이나 빈잔이라도 드려. 응? 밥 먹고 그냥 한 번만 먹일 거야 얘를. 짠 짠 짠 자 뭐라고 해야지? 이거 밀린 파티를 기념 너무 밀렸어. 자, 태윤이 거 두 개, 아버지 거 하나, 누나 거 하나, 우리 전체 거 하나. 축하, 축하, 축하. 야, 우와, 우와. 이거니까. 이거니까 지금. 아빠 좀 해봐. 뭐 어떻게 해? 우와, 우와. 이거가 쉰 것 같은데? 뭐야? 오이? 그래? 쉰 것 같아. 내가 아까 그래서 짠지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냄새 안 나. 그냥 냄새 안 나. 그냥 놔둬. 그냥 놔둬. 건드리지 말고. 왜 놔둬? 그냥 먹지 말라고.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아. 하나 더 해. 뭐? 여기 전 대표님께서요. 여기 김 대표보다 사실 조금 높으신 전 대표가 있는데 핸드폰으로 사진 하나 더 하래요. 아유. 아버지는 오늘 공연 가셔서 아 다 공연 하시느라 못 봤지? 어쨌든 뭐 주위에서 어제 오셨다는 분 연락 없어요? 누가? 몰라. 옛날 인간시장 전무성 선생님 모처럼 술 부재 빛나는 무대였네. 술 부재 빛나.
내 배우 가족 진우군이 듬직하고 며느님도 우선 건강해서 고마웠어. 축하하네 다정동생. 위대한 한모인 두 손 모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 형님 오랜만이옵니다. 애들하고 재롱 좀 키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셔 감사드립니다. 요즘 햇니 공연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출연하고 일주일 쉬고 또 다음 일주일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도록 빌겠습니다. 태현님 준비하고 오셔야 돼. 태현님 어린 거지? 맞아. 태현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 어떻게 봤는지. 호박 먹을래. 호박. 너 찔릴 거? 태현이 좀 찔릴 거야. 나 호박 먹는다. 유빈이가 호박 먹어? 호박! 진짜? 응? 뭐라고? 호박 먹는데 유빈이가. 어 그래? 어디 먹어봐. 지금 호박 먹고 있는데. 호박 먹고 있네. 이야. 어디 먹어봐. 유빈이가 입고 있는 옷도 호박 색깔이네. 예뻐. 이 상추색이다 상추. 김태현 씨 네. 어떻게 보셨냐고요? 잘 봤죠. 먹는데? 유빈이 손 없어서 이렇게 밥을 먹여줘야지 먹을 수 있대요. 어머! 어떻게 고기도? 어떻게? 손이 없어서 가지고. 어! 상추 좀 먹어. 상추 좀 먹어. 상추 먹으면 잠아. 요 끝에 자르고 막. 가면 안 돼? 공부해. 시험 공부해. 아, 태현이가 시험이 언제야? 태현이가 달라졌어. 내 손이 없어졌어. 1월 2일? 다 나온 중화요일이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예, 끝나면 내 손 없어졌어. 근데 왜 밤새? 내 손 없어졌어. 그걸 좀 밤새? 응? 안 밤새. 그지? 밤에 근데 나 손이 없어졌어. 절대 밤새는 법이 없지. 내 손 아직도 안 왔어? 어떡해. 어떡하지? 안 돼, 손아. 빨리 돌아와. 상추장 너무 달다. 달다. 맛있어. 유빈아. 유빈이 손 할아버지가 잘 찾아주실 수 있을 거야. 어디 봐? 할아버지가 손 더 게스트라고. 손을 더 게스트로 이렇게 잘 부르는 사람이야. 그럼. 그러니까. 그래도 안 나오는데. 아, 할아버지한테 찾아달라고 그래. 막 그럼 잘 찾아줘. 우와. 아 근데 이렇게 큰 다가 있어. 형 한번 해봐라. 아빠 해봐. 해봐. 너 그렇게 넣어? 어. 내 손 찾아줘. 시초? 내 손 찾아줘. 어? 형님. 어? 나왔어? 형 내 손 좀 찾아줘 그래요. 가만있어. 그래? 우리 손도 베스트니까 찾아줄 거야. 걔가 유빈아, 걔 손이 관심 끌고 싶어서 그래. 그럼 냅둬. 그럼 진짜 저절로 좀 어떻게 할까? 유빈이 손 찾지 마. 그냥 나도 찾지 마. 빨리 한번 너무 해봐라. 맛있어. 뭔가 진짜 그런 것 같아. 제 바람 씨르는 거야. 아. 아무도 안 나오는데. 또 왔어. 선풍기 좀 틀어. 저 여기 우리 집 전선이 죽어서 빨리 어? 전기세 불 쓰려면 힘들어. 뭐를? 아 어딨어? 여기 손이 없으니까 지금 밥을 지금 먹여줘야 되잖아요. 도대체 손이 어디 간 거야? 찾는 거 좀 빨리 해달래요. 아니 찾지 마 그냥 놔둬. 안 돼요. 찾아야 돼요. 그지? 잠깐만 여기나 손 좀 들어봐. 아니 손 좀 찾게. 이렇게 들어봐. 손 거기 있을 줄도 몰라. 아니야. 이렇게 좀 찾아보자 잠깐. 이게 모여서 상추쌈을 먹어야 돼. 들어봐. 또 시작한다 이제. 없잖아. 고모도 들어봐. 자, 없어. 어. 할머니. 들어. 없잖아. 할아버지도 없지. 없어. 유빈이도 들어봐. 거기 있나 보게. 아 여보 이제 그만해. 아우 시끄러. 아 그만해. 아유 착각 말거나. 아 진짜. 지금 진우 오빠 되게 흥분했어. 지금 기분이 되게 좋은 거야. 난 업됐어. 뭔 일이 있었어? 손이 아 여기 온 거 자체가 지금 아우 시끄러. 없어졌다. 와 이제 쌈 쓰리쌈으로 먹어야겠다. 피카봉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없네. 언니가 언제 왔어? 다 먹었어. 다 먹고 갔어? 야, 너무 크다. 이거 어떻게? 남고 있어. 이게 저걸로 빼라고. 이거 오이 맛있다. 응? 응? 오이 맛있다. 좋지. 그럼 벗고 다녀. 오늘 사범석 선생님 100주년이야. 100주년? 그러니까 내 손 두 개나 아니네. 나 손 찾았다 알고 있다.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아니고? 아 배부른다. 근데 방송 중백이면 네. 배가 이렇게 보이면 혼자 물러나서 누가 야. 구해줘야 되는데. 맞아. 아빠 괜찮은데? 너무 좋았죠. 너무 그냥 나한테 와서 전부 마약 세계에서 그거 아까 물어볼 때 저 마약 누가 진짜 꿀벌 마약 오늘 본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오늘 본 사람들이 이거 뭔게 꿀벌 마약 꿀벌 마약 그 형제들 형제가 영화 만든 장감들 있잖아 걔도 찾아와서 선생님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러면서 사진 찍고 가고 아니 마야. 오늘 공연한 걸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근데 원래 장족 선생님은 뒤집어지면 혼자서 못 일어나. 맞아. 원래 장수 풍뎅이는 뒤집어지면 혼자서 못 일어난대. 오 그래? 그럼 어떻게 일어나? 사람이 도와줘야 돼. 근데 아기 꿀벌이 반짝반짝한 게 있어가지고 어? 그게 뭐지? 그러다가 가까이 가서 붙어가지고 범인족이었대. 그래가지고 아까 그 장수풍뎅이가 구해줬어. 부러뜨렸어. 아 맞을 때 했는 줄 그래. 아이고 우리 누군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똑똑하냐면 아빠 손만 아까 놀이터 갔다 와서 땀나면 샤워해야겠네 했더니 지금 샤워를 하면 할머니 집에 가서 또 땀이 날 텐데 그럼 또 샤워를 두 번 해야 되잖아 그런 거 아빠 손가락을 왜 물고 그래 아 이빨 깨져요 엄마 손 잠깐만 엄마 아빠 손 그건 아빠 손이지 엄마 손으로 해야지 올해 있잖아 깻잎 향이 안 난다 별로 원래 깻잎 향이 되게 쎘었거든 깻잎 향이 깻잎 향이 우리 깻잎이 예년보다 이거 오늘 한 거야? 어머님 보내신 거 뻑뻑해 몇 년 전에 진짜 깻잎 향이 되게 진했는데 점점 매해 갈수록 내 반쯤 뻑뻑해 깻잎이 좀 이렇게 그게 뻑뻑하면 계속 식어야 돼. 아직 향이 진할 때가 아니야. 아 그래요? 되게 많이 자라요. 한 여름 돼야 가을쯤. 그래요. 뻑뻑하면 물 마셔. 그리고 뻑뻑해도 계속 식어야 침이 나오는 거야. 이거 어디야?